내가 지난주에 와서 숙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걸 깜빡했어. 근데 너 어차피 못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지난번에 우리 아들내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 나 안 걸렸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독감 걸렸어. 우리 와이프는 또 걸렸어. 왜 나만 안 걸리는 걸까? 신기해. 건강 어떻게 돼요? 어? 선생님 건강 어떻게 돼요? 며칠 못 나오는 거지. 이렇게 좋아해. 나올 수 있는데 얘네가 다 독감 걸려. 그럼 어떡하려고? 내가 그 보상을 아프겠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못 견딘다. 스텝은 갑니다. 질문 받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쉽나 보네. 5번, 6번, 7번. 7번에서 뭐 질문이 또 없음? 디귿이요? 7번 기니디 문제임으로 한번 짓거려 봅시다. 7번 문제. 무한 급수가, 무슨 급수가? 약간 무한 급수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지, 그치? 그치? 첫 번째 뭐? 그렇다. 나열. 1부터 때려놔갖고 중간에 샥샥샥 지워지는 거, 그치? 그게 아닐 건 뭐지? 무한 등비급수지, 그치? 암튼, 그들 중에 하나일 거고. 무한급수가 2에 수렴했으니까 첫 번째로 적어야 되는 건 당연히 일반항은 얼마로 간 거고. 영어로 간 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에, 누구 제곱에? n제곱에 an이 1에 수렴했다? an이 빵으로 갔지, 그치? 그지? 발산하지, 그치? 알고 있는 구조? 기억권은 당연히 맞고. 니 한번 뭔 얘기야? 알고 있는 얘기지, 그치? 잠깐만, 니 한번 왜 알고 있는 얘기지? an이 일단 얼마로 가면? 0으로 가면 자동으로 an 플러스 1도 0으로 가지, 그치? 네. 근데 묻는 게 뭘 물었지?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n an 플러스 1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쳐다봐봐. 어디 갔냐? n제곱 an에서 n 곱하기 n의 an인데, 그치? 이해돼? 이걸 an 플러스 1로 바꿔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그치? 네.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너잖아, 그렇잖아? 네. 너가 1에 수렴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여러분들? 근데 너가 뭐하고 있지? 지뢰 발광하고 있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너가 얼마로 죽어줘야 되는 거지? 0으로 죽어줘야 되는 거지. 니은 번 맞고, 디귿 번, 뭐 물어본 거야? 시그마 n은 1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일단 전개해봐. n에 누구 n 플러스 1? 빼기 n에 누구 n? 지금 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알고 있는 건 뭐야? 아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그치? 그지? 다시 할게. n 곱하기에 누구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이거지, 그치? 무한 급수를 계산하래. 다시 뭐 하래? 계산. 주저하면 안 돼. 아까 분명히 몇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두 개 중에 하나. 뭐 하던가? 1, 2, 3 때려박아서 중 나열하던가, 그치? 아닐 거면 뭐다? 적분? 어? 그건 따로 티 나는 거고, 무한 등비급수일 거다, 그치? 등비란 보장 없으니까 때려박는다. 때려박으면 뭐가 나온다? 부분합이 나온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부분합부터 볼까? 부분합 쳐다봐봐. 1 때려놓으면 뭐지? 시작. 누구 2 마이너스 누구 1이고. A2 박으면 A3 마이너스 누구 2고. A2. 3 박으면 A4 마이너스 A3고, 그치? 네. 이렇게 쭉 가서 N번째까지 갔다가 친다면은 N에 누구 N 플러스 1? A2. 1에 됐을 것이다. 이해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돼? 그러면 정리가 가능하지 않아? 현재 네가 누구 애님, 여러분들? 네. 이 새끼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네. 뻔한 거야. 그러면 빼기 A1, 여기 빼기 2A2가 있지, 그치? 네. 빼기 A1,
2A2 빼기 2A2 빼기 누구 2? A2. A2. EA3 빼기 3A3. 그치? 그럼 빼기 누구 3 여러분들? A3. 쭉 가갑도 맞나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 A. 너에 대해서 잘 봐. 아까 처음에 A2를 처리할 때 앞에 거 뒤에 거였으니까 너에 대해서 맞나 여러분들? 마이너스 누구의? AN이 남았겠지 그치? 네. 그리고 그 뒤로 빠진 게 뭐가 빠져나갔지? 네. 요게 빠져나갔겠지 그치? 네. 정확하게 이응? 네. 그러면 이만큼은 뭐지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붙인 급수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얼마로 가버린 거고 마이너스. 지금 부분합이야 맞지? 네. 이거에 대한 극한 취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봤지 어디에서 봤어? 니은에서 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넉 빵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빵에서 이걸 얼마로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된다 해서 디귿은 틀렸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필요한 분들 찍으시고 야 오늘 진짜 하기 싫다 근데 하루 놀까?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근데 진짜 이러다가 어느 하루 내가 놀자 그러면 어떡해 아, 근데 그 얘기 해줬냐? 우리 회식한데 이제 문 닫았다? 네? 예? 거기 있지? 제가 왜 그러세요? 어 왜요? 왜요? 아, 거기 사장님이 우리가 학부모님이시잖아 예 그 상가 건물주거든 근데 힘드시대 그냥 안 하신대 그냥 아 아쉬워 8번 질문 있습니까? 8번 갑니다 읽으세요 무슨 급수? 무비리 급수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시그마 N은 K는 몇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의 몇 승? K승이 얼마다? 맞아 여러분들? 네. 쳐다봅니다 공비는 1대라고 하면 빼기 X, 2대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 X 제곱인 거니까 공비가 빼기 X지 그치? 네. 그 공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점검할 거는 그 빼기 X라는 녀석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네. 이래야 되지 그치? 네. 자동방으로 없어져도 똑같은 거지 그치? 이해됐어? 네. 그 다음 계산 시작 몇 플러스? 네. 1 플러스 X제 공비가 빼기 X니까 네. 총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X 검증 들어갑니다 그러면 빼기 몇 X가? 1 플러스 X에요? 반응에 이래 맞아? 네. 그럼 3X가 1인 거니까 X값이 결정된 거지 몇 분의 1로써? 아, 3분의 1로써 부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누구는? K는 1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x에 100k 마이너스 1승 돼? 마이너스 3분의 1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해? 1대로만 x지 그치? 네. 2대로만 누구 3승? x3승 그럼 공비는 x제곱인 거지 그치? 네. 계산 시작 맨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제곱하면 9분의 1이었을 때고 초항은 x네 맞아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1? 3분의 1 분자 분모 9배 하는 거 맞아 여러분들? 네. 8분의 얼마가 됐다? 8분의 맞아요? 네. 이게 A일 때 40A값 마이너스 15 맞아? 네. 됐습니까? 네. 필요한 분들 찍으시고 넘어갑니다 9번 질문 없고 10번 질문 없고 11번 질문 그만큼 쉬워? 여기? 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지? 네 스텝 2가 1번 질문 없고 2번 3번이 문제가 잘못됐네 몇 번이? 3번 S1은 A1이어야 되는데 그치? 네. 자 그럼 잘못됐네 문제가 내 잘못 아니? 어떤 책임? 또? 이게 있지? 그래도 풀어봐? A1이 뭐죠? 5분의 2. 5분의 2. 그 다음에 SN은 누구엔 더하기에? 뭡니까? 루트 누구 제곱 플러스 제곱 일단 눈치 깔 수 있는 건 어차피
합과 일반합사의 관계성이 등장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누구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거 분의 1? an을 부하래요. 누구 n을 부하래요? an. 되게 쉽잖아요. sn-1은 누구 n-1은? sn-1. 이거 2항 해봐요. an 2항 하잖아. 누구 n 2항해? an. 그럼 여기서 an만 날라가지. 네. 그치? 네. 이거 2항한 결과가, 2항한 결과가 너지 그냥. 네. 왜요? 그죠? 그럼 걘 누구임? 그냥 너죠. 이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좌변 빼. 좌변 좌변 빼버리면 뭐야? an이지. 네. 뭘 해?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네. 갑니다. sigma 또 무한복수 계산이잖아.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너는 어차피 리미트 sn이잖아. 어차피 S 무한대잖아. 그렇잖아. 네. 어차피 이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넌 결국 그냥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 그냥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루트 누구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루트 누구 제곱 더하기 이거란 얘기죠. 그치? 근데 N이 2부터 성립하니까 응? 2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거야. 어디요? 그러니까 SN-1이니까 아니요. 아, 이건 상관없죠. 이것만 이용한 거니까. 아, 그리고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죠? 네. 이건 무슨 말 해서? 유리가. 유리가 빨리 합시다. 유리하면 뭐나마 분모해. 4N-1. 리미트 제곱 빼기 제곱이면 날라갔고 매댄 4N-1인가? 분 자에서 남은 게 뭐가 되는 거지? 시작. 루트 누구 제곱 플러스? N 제곱. 너 더하기 너니까 N 더하기 2로 나오고 맞지? 네. 알아들었어? 네. 이건 n으로만 나왔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럼 n 더하기 2에서 빼기 n, 뭐 이거 답방이야? 아, 저기 유리한 더하기. 아? 아, 더하기지. 네. n 더하기 2에다가 n을 더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몇 더하기 2가 된 거지? 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분의 몇이다. 네. 근데 문제는 잘못됐죠. 왜 잘못됐죠? 네. n 대신에 1 때려 박으면 맞죠, 여러분들? S1은 누구 원인데? 예, 잠깐만,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간다? 무한대. S1에 일단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 그치? 예. S1 문제에 끼워 맞추면 맞다라고 우길 수 있지만 문제는 잘못됐어, 분명하다. 다음, 4번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만, 4번 몇 번? 4번. 진짜 없어요? 네. 4번 어떻게 풀었어? 2만 원도 정답이 6 더하기 6 빼기 3이죠? 9 맞아요? 네. 4번은 1에 풀어야. 여기 봐, 여기 봐. 4번은 잠시 쳐다봤더니 상당히 복잡해 보여서 SN이 나왔죠? 누가 이 나왔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그냥 내신용인데 이런 문제는 10초 컷이죠? 몇 초 컷, 여러분들? 그건 왜? 시작. 무슨 C, 그마, N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 N 더하기? 맞아요? 네. 잠깐만, 아까도 경험 있죠? 대입 나열 하던가, 맞아요, 여러분들? 물론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죠? SN 빼기 SN-를 해보란 얘기겠지, 그치? 네. 그렇지만 바로 보이는 게 너는 시작. 넌 A1부터 AN까지 합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리미트 씌워놓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럼 너는 누구 2부터 시작해서 A2부터. A2부터 시작해서 블라블라 가는 거지, 그치? 네. 이해돼? 네. 그럼 도와줘봐. 너는 A1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 거고 넌 누구 2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 거니까 A2부터,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직관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두 배 A2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지, 그치? 네. 거기다 더하기 누구 원이 빠져 있는 거지? A1. A1이 빠져 있는 건데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네.
얘들아, 니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니? 네. 잠깐만, 여기에 필요한 게 원래 누구 원이 필요하지? A1. 그럼 도로 2A1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몇 A1이 된 거지, 여러분들? A1. A1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A1부터 죽인 거니까 2 곱하기에 이거에 대한 극한값 이만큼이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6에다가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네. 빼기에 A1을 한번 빼줘야 되는 거니까 S1 equal A1인 거니까 2분의 6인 거니까 3이지, 그치? 네. 해서 빼기 3을 해줘갖고 12 빼기 3에서 얼마가 정답이어야 된다? 이래 풀어보기 바래요.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있는 분들 찍으세요. 5번 질문. 6번 갑니다. 수열 AN이 임의의 자연선에 대해서 좌변 모임? 아는 사람들 대답. 좌변 뭐지? SN이지. 그지? SN 이퀄 우변 누구지? 3N승 플러스 1인데 시그마 AN 구하라는 얘기는 또 똑같은 듯 하라는 거지, 그치? 좌변을 SN으로 본다면 그는 몇 N 플러스 1인 거고. 들어, 니네 오늘 기운이 없냐? 알아들었냐? 네. 그러면 누구 n-1을 수행해라. n-1. 그럼 3n-2가 된 거지, 그치? 네. 3만 줄이면 되는 거지, 등차 수열 넣었어. 네. 그럼 그를 잡아 빼버리면 좌변에 남은 식이 뭐가 남았음? 식이 있죠? 예. 2n승의 a의 마지막 항 남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잡아 빼버린 거니까 그가 얼마임? 3. 3이야? 그럼 a는 뭐가 된 거야? 예. 3 곱하기 2분의 1에 n승 된 거지, 그치? 네. 검정, S1은 누구지? 거기에서는 2A2지, 그치? 도와줘, S1은 맷 A1이다? 예. 그가 1 때리면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4. 4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A1이 얼마가 나온 거지, 지금? 2. N 대신에 1 때리라고 2 안 나오지, 그치? 네. 그러니까 너는 몇 이상이야? 2 이상인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 대답? 누구 잡아 빼놓고 A1 잡아 빼놔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잡아 빼놓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무한 등비급수. 맞아, 여러분들? 네. 가자,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맞아, 여러분들? 네. 초항 때려가고 몇 분의 3이 된 거지? 2 때려놔야 되는 거지, 그치?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몇 분의 3? 4분의 3. 그럼 몇 플러스에다가? 2 플러스. 분모분자 4배 하는 건가? 네. 3분의 3? 얼마지? 아니지. 2분의 3인 거지, 그치? 그럼 A 더하기 2분의 3 해서 정답은 몇 분의 7이다. 7. 맞아, 여러분들? 네. 다음, 7번 질문? 8번? 8번?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주어줘봐. 누구 an에다가 n에 an 빼기 누구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건가? 네. 2가 3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일단 던져야 될 건 뭐야? 일반항이 얼마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야 되지. 잠깐만, hey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의 구하라고 했지? AN 뭐라고 했지? 네. 그거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하래. 무슨 값을, 여러분들? 극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전체가 얼마로 간 거다? 0으로 간 거다, 그치? 네. 그럼 일단 이거 전체를 빨리 누구 N으로 볼까? CN으로 보자고. 그럼 CN이 얼마로 간 거지? 0으로 간 거지, 그치? 그럼 CN equal N에 AN 빼기 N 더하기 2분의 누구 제곱 빼기 1이지? 이해됐어? 네. 이항 해, 이항하고 나눠. 그럼 AN은 뭐가 된 거야? 시작. N분의 1. 아, 이항 해. 그러면 누구 분의 1에다가? N분의 1에다가 CN 더하기 누구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누구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이해된 거, 이해됐어? 그럼 너에 대한 극한 구하세요. N분의 CN? CN 임으로 빵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무한분의 빵은 당연히 빵이겠지, 그렇지? 그럼 빵 더하기에 들어오면 어차피 2차분의 1차 얼마야, 여러분들? 1. 이해됐어? 정답 얼마입니까? 1이 정답이죠. 답 맞죠? 넘어갑니다.
쉽네 문제. 여기는 9번 질문 없음. 10번 질문 없음. 11번 질문 오, 많이 나왔네. 준비됐음? 공차가 누구인? 공차가 D래요. 공차수의 레이엔에 대해서 시그마 도와줘봐. 뭐라고 돼 있지? N은 몇에서 무한대까지 3에 뭐야 이거? A의 몇 N 마이너스? 이것이 일단 수렴한 대답이 무한대 여러분들. 수렴. 얘들아 도와줘봐. 이게 잘 봐. 이게 A, EN이 등차수열이잖아. 네. 등차수열에서 8N 뺐어. 그럼 어차피 1차식 또는 상수겠지. 네. 그럼 확실한 건 뭐야? 등비수열이지, 그치? 네.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빼기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아. 뭐가 될까? 너가 1보다 작아야 돼, 그치? 네. 그 말 뜻은 만약에 네가 양수가 되잖아. 무슨 수 여러분들? 양수. 이해됐어, 여러분들? 얘는 계속 변화, 물상하게 변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해돼? 네. 뭘 고민해, 너 운수지. 네. 돼? 네. 그러면 됐어? 네. 잘 안 됐으면 얘기해. 됐어? 네. 그러면 A2N은 몇 N보단 작아야 돼. 아, 네. 8N보단 작아야 돼. 잠깐만. A2N이란 새끼는 공차가 얼마인 거야? ED지, ED. 근데 너는 공차가 얼마짜리야? 8짜리. 8짜리지.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이 ED가 몇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공차, 뭔 개소비야? 8보다 작아야지. 공차 D는 일단 몇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마찬가지 얘기야? 시그마에는 1에서 무한대까지 A의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너도 무한단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지. 너는 무슨, 너도 무슨 수가 돼야 돼? 뭐야 이거? 이게 얼마야? 2지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결론적으로 AN은 몇 보단 크다는 거야. 아, 네. 잠깐만, 돼? 네. 돼? 네. 맞아? 아니, 그럼 왜? 3보다 크네. 어? 뭐가? 잘못했어? 아, 그 빼기 n 0 이거잖아. 그 그 뭐더라? 등비 공비가 n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비 아닌가? 어? 공비가 n 안에 들어가 있어야 공비 아닌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n 승 a n. 어? 3을 따로 빼 2의 3승을 따로 빼고 어? 2분의 1 곱하기 a n 남아. 어, 그냥 통째로 응수가 되잖아. 근데 AN 등차지? 그니까 공비가 2에 마이너스 A 연승인. 아, 뭐다 그렇게 막 통째로 바로 응수라 봐보면 되지.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야 도대체. 그니까 만약에 AN을 만약에 EN이라고 본다면은 2 마이너스 3 빼기 아니 2에 3 빼기 2N이잖아요. 그래서 성립을 하니까 저기 위에 거는 마이너스 8 정도 N이 들어간 공기에 포함됐는데 아래 거는 3이 딱 상수라서 제 말을 들어봐요. 상수라 치자고요. 뭐라 치자? 상수라 치자고요. 그럼 빼기 좀 줬으니까 몇 분의 1? 2분의 1. 이거죠? 네. 이해돼? 네. 돼요? 네. 그럼 A는 뭐보다 작으면 돼요? 0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봐요. 어떤 A란 조건이 0보다 커요. 근데 실제 A는 몇보다 크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0보다 큰데 3보다 커야 되는데. 아 그럼 뭐가 맞아? 0보다 크다가 맞아? 3보다 크다가 맞아?
3보다 3보다 크다가 맞죠. 아니 깜깜씨라 가끔 니네 이상한 거. 아니 질문 AN이 등차지. 네. 그치? 그럼 3-AN 전체도 무슨 차지? 등차. 등차지. 아, 왜요? 이해됐어? 네. 그럼 너는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지. 네. 지수가. 그럼 너 전체를 공비로 봐도 무관해, 안 무관해? 무관, 안 무관해. 그치? 무관해요. 아니, 네가 예를 들어서 어? 너란 숫자가 예를 들어서 공차 2짜리야. 예를 들어서 나 공차 2짜리면 너가 이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 몇 간격으로? 그럼 해봐. 2의 제곱, 2의 4승, 2의 6승 이렇게 가지? 그럼 공비는 누구의 제곱이? 2의 제곱이지. 그 변수가 n이니까 n에 있는 계수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 자체가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는 통째로의 등차수열 아니야. 3-an이 맞아. 3-an 전체가 등차수열 아니에요? 맞아. 아 네 맞아.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조건이 나오죠. an 양수다. 다시 누구 n 양수다? 예. 그런데 실제로 통째로 놓고 보면 an은 몇 보다 커요? 3보다 커요. 그럼 an이 0보다 커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an은 몇보다 커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그죠? 되세요? 아니 0보다 큰데 3보다도 크네. 그럼 누구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3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빠진 오류가 뭐야? 지금 빠진 오류. 분리했어. 뭐 했어? 분리. 분리했어. 분리한 다음에 도로 곱할 거야, 지금 8을. 아니, 예를 들어서 8을 뺐어. 뭘 뺐어? 8. 그리고 나서 그럼 8을 빼고 나서 남은 걸 나열해 봤더니 다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이거잖아. 모든 항들이. 그럼 다 8 곱하기를 묶을 수 있지, 그치? 네. 나열해봤더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야. 그럼 당신들이 얘기한 조건은 여기야. 근데 실제로 봤더니 몇 더하기? 네. 8 더하기 얼마 더하기? 4. 얼마 더하기? 얘와 얘들 사이 간격보다 얘와 얘들 사이 간격이 더 커졌지, 그치? 네. 이해돼? 네. 그럼 여기만 봤다면은 실제 조건을 놓쳐버리는 거지. 아니요?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꼭 AN이 3보다 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 아 물론 성립을 하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수학적인 논제 적용 조건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안 돼. 아니 문제 자꾸 끼워 맞추지 말라니까. 실제 조건은 A가 0보다 아니 나온 조건이 0보다 커. 그런 방법. 근데 실제 덕하고 들어봤더니 A가 3보다 커. 그럼 A가 0보다 크다고 맞아요. A가 3보다 크다고 맞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전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왜 음수로 본 거죠? 자 질문할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 어디가 등겨? 수열 A는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여기에 나열 이 N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나열되는 숫자들은 맞지? 일정 간격으로 통째로 벌어지지, 그치? 그럼 질문할게. 분명히 일반화는 이거지, 그치? 이해돼?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 거냐면 내 말 들어봐. 이런 거 있어. 돼? 네. 공비 4 어떻게 읽어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야 돼? 1 넣어. 얼마 넣어? 1. 1 넣어. 이거 얼마야? 4분의 1. 1 넣어. 그냥 아니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2. 2 넣어. 3. 0. 0. 그치? 네네.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에서 2분의 1이 0승으로 왔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들 사이의 간격을 잇는 게 실제 이 수열의 등비수도 공비 아니야? 아니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따질 때 무슨 급수의 수렴성을 따질 때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수열의 실제 공비를 읽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뭔 말하는 거냐면 아까 8을 뺐잖아요. 네. 5를 뺐어요? 아니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돼요? 네.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1이? 해봐. 몇 더하기 2분의 1 맞지? 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얘와 얘가 떨어진 간격과 얘와 얘가 떨어진 간격에 대해서 그치? 간극차가 분명히 벌어지지 그치? 네. 그거에 의해서 아까 전처럼 당신들 방법으로 읽었을 때 AN은 0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쵸?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차가 0보다 공차가 0보다 크다고? 네. 아휴. 아까 공비라며, 진짜. AN이라고. 아, 공차요, 공차만. 서로 뽑기 한 번씩 날리자. 그리고 저는 제 스타일은 이래요. 얘 0보다 작다 그랬죠? 네. 문제 풀이 일관성 있어요. 그냥 0보다 작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말 들어봐요. AN이 몇보다 큰데? 3보다. 공차가 만약에 음수, 초항도 무조건 양수 나오지, 그치? 네. 그치? 네. 초항도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공차가 만약에 음수면, 무슨 수면? 음수. 왜 지긋지긋하게 연습했던 거죠. 음량 부호별화 발생하죠. 네. 이럴 수 없죠. 네. 그죠? 뭔 말? 공차 D는 뭐보다 커야 돼. 이래야 되겠죠. 네. 돼요, 이제? 네. 뭐보다 크고. 미안해요. 하도 지랄맞은 적이 있다 보니까 별걸 갖고 다 시비를 털길래 이런 거 갖고도 시비 털거든요. 분명한 건 AN은 몇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다라고 쓰면은 뭔가 별별 수단을 갖고 와서 트집 잡아서 분명히 안 되거든. 응? 공차가 이 범위에 있는 거 이제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네. 네? 다시 니네가 왜 음의 지수여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게 뭐예요? 아 공차 D는 무슨 수래요? 정수래. 가능한 D의 값을 모두 더하래요. 그러니까 공차 D가 몇몇몇이다 여러분들? 네. 1, 2, 3이다. 그치? 더했으니까 정답은 맞습니까? 네. 이해됐어? 네. 필요한 건 찍으세요. 야, 오늘 음료수 안 먹을 거예요? 먹어요. 우리 하프리 서로 뻑한 번씩 날리고 털자.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근데 방금 전 같은 상황은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저게 맞아. 분명히 저게 맞아. 한번 해볼까? 그냥 0보다 크다고 하잖아. 그냥 누구보다 크다? 0보다 AN이 그냥 쭉 1로 가. 얼마로 가? AN이 쭉 1로 가. 등차 수열이지. AN 1이야. 그럼 발산하는 수열이지. 네. 그지? 네. 안 되지. 네. AN 2야. 안 되지. 네. 이렇게 댓글 들어올 거라고. 네. 그지? 네. 문제 없지. AN을 1이나, 그러니까 1만 쫙 나열되는 수열, 2만 쫙 나열되는 수열이라고 하면 이쪽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태클 걸고 들어올 거야. 12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없고. 어, 문제 싫었니? 13번? 그거 하지 마. 준열아, 제발 이거 하지 마. 지금 질문 있다 그럴 때 꼭 머리 이거 입고 14번 질문 있습니까? 없고. 15번? 뭔 문제일까요? 환자에게 뭘 투여하는데 약을 투여하는데 약을 투여한 후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은 몇 시간이 지날 때마다 3시간 전의 양의 절반 2분의 1이 된대요.
몇 시간마다 약을 투여한다고 할 때 잠깐만 12시간마다 약은 계속 넣어야 돼요 맞죠? 네. 잠깐만 3시간마다 2분의 1 되는 거니까 12시간이 지나면 16분의 1 배되지 이해돼? 돼? 그런데 12시간마다 또 뭘 넣어야 돼? 또 약을 넣어야 돼 자 문제는 그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약의 약을 몇 미리그램 이하로 유지한다? 환자에게 매회 최대 몇 미리그램 투여할 수 있냐? 이건 이래 하는 거지 이건 이래 하는 거지 자 갑니다 1회차에 약을 예를 들어서 A그램을 넣었어 몇 그램을 넣었어? A그램. 잠깐만 12시간 지났어 몇 시간 지났어? 그걸 2회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 1회차에 투약한 약에 대해서 남아있는 약은 16분의 1회인지 그리고 또 넣지 그지? 네. 그럼 2회차에 여기 봐 2회차까지의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은 A 더하기 16분의 1회이지 그치? 네. 자 3회차가 됐어 그럼 36시간이 지나간 거지 그치? 돼? 24시간? 이해됐어? 그러면 최초 넣은 것은 12시간 지나고 이만큼 남았었는데 맞아 여러분들? 2회차가 되면 얼마가 남는 거지? 16분의 1의 제곱 A가 남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회차에서 넣은 약이 A였잖아 그렇잖아? 그럼 넌 얼마 남은 거지? 16분의 1이지 그치? 그리고 또 넣지? 됐죠? 그럼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넣지 그치? 이해돼? 됐어? 그럼 이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몇 미리그램 이하로 유지하려면 맞아 여러분들? 무슨 마루타 실험체야? 약을 계속 때려넣어? NHN 누구 더하기? 문제 좀 잔인하네 16분의 1 A 더하기 16분의 1의 제곱에 누구 더하기? 이렇게 막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몇 미리그램 이하로 유지된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곱하기예요 아마 좀 뭐가 등비급 수겠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몇 분의 1분의 16분의 1분의 총 1인 거 맞아 여러분들? 네? 계산하자 그럼 A 곱하기 16배 하면 시작 15분의 16이 작거나 봤다 400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4, 4, 16 이거 100이지 그치? 사람보다 작거나 이거 25인가 맞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A는 작거나 같아야 돼 25가 10개 있으면 250 25가 5개 있으면 125 그치?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375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16번 질문 있습니까? 네 비출이죠 아예 제로라고 하는 도형 조심해야 돼요 누구 제로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한 3주차 때 이 사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하시자고요 자 문제가 남아있기를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 맞아요? 지금 R0라는 도형이에요. 누구 제로 여러분들? R0. 이거 분명히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봐, 여기 봐. 이 전체가 R0야, 맞지 여러분들? 맞니? 그래서 거기에서 이만큼 끄집어낸 게 누구 원이야, 여러분들? R1이야. 그가 S1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초항되는 거지, 그치? 맞니? 자, 조건이 뭐였냐면 가로 길이가 7이었고 세로 길이가 얼마야, 여러분들? 5짜리인데 가로 길이의 몇 분의 1 여러분들? 3분의 1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가로 길이의 3분의 1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맞아? 잠깐만 그러면 S1은 최초 전체 면적 35에 대해서 그치? 가로의 몇 분의 몇? 3분의 2만 남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세로의 4분의 얼마가 남는 거야? 3이 남는 거지 그치? 돼? 아 유교생님 힘들어? 7 곱하기 3분의 2 맞아 여러분들? 네. 그게 6일이지 그치? 네. 그 다음 5 곱하기 4분의 3 그들을 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맞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궁비는 그 다음 작업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건데 어떤 작업을 하는 거다?
1이 하면 되잖아. 이 네 개를 하나로 뭉쳐. 맞지? 몇 개로 뭉쳐? 하나. 이 네 개를 하나로 뭉쳐. 그게 S2지, 그치? 네. 그게 S2 부분이야. 이 네 개를 하나로 뭉쳐. 하나로 뭉친 다음에 동일 작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아직 무슨 작업이야, 여러분들? 동일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의 넓이들을 더한 게 S2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맞아? 네. 그럼 질문. 누구 2라고 하는 새끼는? S1이라는 새끼에 대해서 맞지? 질문할게. 이건 어떻게 돼? 이 빨간 부분이라고 하는 건 요 넓이의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지. 그치? 네. 돼?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넓이의 다 똑같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지. 그치?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이거의 2분의 1, 이거의 2분의 1, 이거의 2분의 1, 이거의 2분의 1, 그치? 네. 그럼 그들을 다 더했다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 전체 몇 분의 몇, 여러분들?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S1의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이 새끼에 대한 정답은 C. 자, 맨 마이너스. 동비 2분의 1이지, 그치? 네. 4분의 1 아니야? 단공비가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의미 비교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거에 초안 계산하면은 몇 분의 35다? 맞아? 2분의 35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자 분모 2배 하면은 분모는 얼마 된 거고? 1이고 분자는 얼마다, 여러분들? 35. 해석 정답은 얼마다? 35. 35가 정답 맞아? 네. 필요한 거 찍으시고. 17번 질문? 없음? 넘어갑니다. 18번 질문? 기출 변형 아닌가 이거? 기출인가? 기출 같은데. 얘들아, 헤이, 헤이. 문제가 복잡하잖아. 뭐가 복잡하다, 여러분들? 문제. 문제가 복잡하면은 단순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거든? 60도 맞니? 네. 네. 초항이 누구야? A1, C1, B1, C2야? 네. 잠깐만, 헤이, 헤이. 이 문제 다루는 예력 놀아 배우셨어. 첫 번째, 무조건 문제 마지막부터 쳐다봐. 어디부터 쳐다봐? 문제 마지막에서 뭐 구하라는지 봐. 이해됐지? 나봐. 그리고 주로 그림에 해석이 돼 있는데 수치 정보들이 없잖아. 첫 줄로 올라가. 알겠지? 이해돼? 네. 그러면 초항이 뭐야? 초항이. 시작.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5의 n승분 sn인 거잖아. 말이 안 나와. 5의 n승분 sn이지. 그치? 네. 잠깐 봐봐. 그럼 누구 n을 알아야 되지? 네. 그럼 바로 이 줄이 있을 거야. 그럼 sn은 an, cn, bn, cn 플러스 1이래. 맞지? 네. n 대신 1 넣어보는 거야. A1, C1, B1, C2지, 그치? 네. A1, C1, B1, C2 뭔가 원의 중심 C1, C2가 관계있고 두 원의 교점 A1, B1 교점 맞나? 이따 읽어봐야지. 맞아, 여러분들? 그럼 공비는 뭐야? 얘들아, 뭘 고민해. 원의 반지름들이겠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C1이 있어. 누구 원이 있어, 여러분들? C1. 그러면 C1, C2, CN 그들은 분명 이 새끼의 각의 이등분 선상에 존재하겠지. 네. 그럼 너를 C1이라고 하자. 너를 누구 2라고 하자? C2. C2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밑에 Q1, P1은 왠지 접점 같아. 맞니, 여러분들? 네. 자, 선생 봐봐. 적당히 확인됐으면 첫째 줄로 올라가 정보만 읽고 각 AO, B가 60도인 반직선 OA, OB에 대해서 OC1이 1이래. 다시 누구 C1이 1이래? 쳐다봐. 그럼 OC1 너가 1이라는 거지. 그치? 네. 요 각도는 이제 몇 도가 돼버린 거지? 30도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두 반직선 OA, OB에 접하는 원이 OA, OB에 만나는 점을 각각 P1, Q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쳐다봐봐. 첫 번째 너 새끼 반지름이 R1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건 바로 보이잖아? 네가 몇 도니까. 60도지. 그치? 그럼 R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 된 거지. 그치? 네. 이해됐음? 다음 두 번째 뭐라 함? 두 번째 원이 뭐야? 맞니, 여러분들? 네. 쉽네. 뭘 고민해. 얘들아, 이렇게 내리찍은 게 누구 2지? R2. 이해됐어? 네. 그런데 요 길이도 R2지? 네. 그럼 R2 더하기 1이지? 네. 누구 2 더하기 1이라고? R2 더하기 1.
뭐가 더 없어? 정보가 더 없나? 어디 보자. 되게 쉽잖아. 이게 몇 도지? 60도. 이게 R2지? 네. 그럼 너는 뭐야? ER2지. ER2지, 그치? 네. 그 ER2를 결정할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럼 몇 R2가? ER2. R2 더하기 1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R2는 얼마지? 1. 그럼 닮은비는 시작 2분의 1대 얼마야? 1인 거지, 그치? 항상 몇 대로 만들어라? 1대 얼마다, 여러분들? 2이다, 맞아? 그러면 공비는 뭐가 되는 거지? 1대 4니까 공비는 일단 4가 되는 거야? 네. 넓이 B니까? 뭐야? 아, 마지막에 5의 n승분의 sn이지? 네. 다시 누구 분의? 5의 n승. 그럼 그 등비교수를 나열하면 5분의 s1 더하기 5분의 s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그들도 분명히 닮았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맞아? 네. 일단 도.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네. c1, a1, c2, b2지, 그치? 얘들아 쳐다봐봐. 추앙 구한다. 걘 이미 알려줬네. 이렇게 된 거야? 네. 네가 누구 1이고 C1이고 네가 누구 2고 C2. 잠깐만. 그럼 이거는 그림 쳐다보면 알다시피 R1이지, 그치? 네. 그럼 이 길이 몇 분의 몇이죠, 여러분들? 네. 2분의 1이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R2지, 그치? 네. 그럼 너는 1이고, 맞아, 여러분들? 네. C1, C2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여러분들? 1이지, 그치?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길이도 얼마가 된 거지? 네. 1이 된 거지? 네. 그럼 결국 너는 몇 등변인 거지? 2등변. 2등변 두 개가 뭉친 거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런 거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코사인 없이 여기에서 사인 세탁 구해도 돼, 그치? 네. 그런데 저런 정도면은 그냥 하자. 이게 1이잖아. 1이고 이게 몇 분의 몇이니까. 네. 그럼 몇 도로 내 찍어버릴까? 그치, 그럼 이건 몇 분의 1이야? 4분의 1.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높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1 마이너스 16분의 1인 거니까 16분의 15 됐겠지, 그치? 네. 그럼 몇 분의 루트 15지, 여러분들? 4분의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 1이라고 하는 새끼는 S1. S1이라는 새끼는 뭐가 된 거야? 시작. 몇 분의 몇에? 2분의 1 곱하기 소울이 몇 배 붙어야 되는 거지? 두 배 붙어야 되는 거지, 그치? 두 배의 너널비? 그럼 몇 분의 1에다가? 네. 4분의 루트 15 달라 붙는 거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런 거니까 결국 S1은 몇 분의 루트 15라는 거야? 2분의 1. 어? 4분의 1 곱하기 높이랑 곱했네. 왜 이래, 아까부터? 곱하기, 밑에 길이 곱해야 되지, 그치? 네. 이거 맞아, 여러분들? 두 배는 너희 두 개 있다는 의미고 2분의 1에 높이 곱하기 입변했어. 네. 그럼 니네들 날라간 거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S1이라고 하는 게 몇 분의 루트 15가 나왔어? 8분의 루트 15. 그러면 거기는 5의 n승분의 누구 n, 여러분들? SM. 이해됐냐, 여러분들? 네. 그러면 잠깐만, 그 새끼들의 넓이도 분명히 등비겠지, 그치? 네. 이해돼? 네. 그럼 하자, 하자. SM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지? 시작. 초항 몇 분의 루트 15에다가 8분의 루트 15. 공비 아까 4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4에 9 마이너스 1승이다. 네. 그거를 누구 n승으로 나누겠다? 5의 n승으로 나누겠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 누구 n승이 달라붙겠다? 5의 n승이 달라붙겠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 시작 맨 마이너스 맨 마이너스 1대로 박으면 얼마야? 30분의 1대로 박아. 1 얼마? 40분의 루트 15가 초항이지, 그치? 2대로 박으면 공비는 몇 분의 4야? 5분의 4겠네, 맞아, 여러분들? 분자 분모 몇 배 하라는 문제지, 여러분들? 40배 하라는 얘기지? 그럼 40 빼기에 8, 4, 32지, 그치? 그럼 몇 분의? 8분의 얼마? 이 새끼가 정답인 것 같아. 이 새끼를 제곱해서 몇 배야? 64. 그럼 이거 제곱하면 64분의 15니까 64배 하면 정답은 얼마? 15. 15가 정답인 거지, 그치? 네. 이해됐어? 네,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 동료수 없잖아, 가자!